선생님,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? 뭐를요? 아까 누가 재민이 형이 자기 잘생겼다고 하는데. 그랬어? 네? 자, 그래서 뭔가를 묻고 답하는 것 같은데요, 이번에? 네, 그렇죠? 자, Is this a car? Is this a car부터 어떻게 쓰죠? C-O-Y C-O-Y W요 W? 네. 오케이. 그래서 읽어볼까요? Cow. This is a cow? This is a cow? 네? 왜요? 잘 보고 다시 좀 읽을까요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됐습니까? 오케이. 여기에다가 얘랑 비교하기 위해 선생님이 뭘 쓸 것 같아요? Is this a cow? This 얘랑. is a cow? 네? 뭐지? This is a cow? 이래요? This is a cow 아니에요? 네. 똑같이 한 거냐고요? 어디 똑같이 했어? 전혀 다르게 했지. 네. 이거 보세요. This is a cow?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읽어볼까요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Is this this is a cow? 네? 다시. This is a cow. 네, 그렇게 읽으라니까요. 네. 왜 얘를 자꾸 무는 느낌이 들게 있습니까? 누구요?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예? 다시. This is a cow. 네? 다시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이것은 암소다? 이렇게 얘기합니까, 너는? 어? 네. 이것은 암소다! 이렇게 얘기해요. 이것은 암소입니다. 이렇게 얘기해. 이건 암소입니다. 이렇게 얘기합니까? 네. 희한하네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This is a cow.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Is this a cow? 됐습니까? 야, 그래서 this는 this에 대한 얘기 지환이가 알고 있는 거 좀 얘기해 줬어요. this는 이것이란 뜻입니다. 이것이란 뜻이고 어떨 때 쓰는 거죠? 가까이 있는 한계를 나타낼 때. 그렇죠. 한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킬 때. 암소는 위험해요? 위험하지 않아요? 위험해요. 위험해요, 암소가? 그렇게 위험하실 것 같진 않은데. 제 기준은 위험해. 네, 네 기준은 위험해? 네. 오케이. 위험해. 그래서 this is는 묻는 느낌이에요? 묻지 않은 느낌이에요? 안 된 느낌이요. 하지만 어떻게 하면 묻는 느낌 들어요? Is this a cow? Is this? 하면 묻는 느낌 들죠. Is this a cow? 묻는 말이 되었죠. 와. 오케이. 그러면 this는 가까이 있는 한 개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이렇게 네 알파벳 네 개로 돼 있어서 이렇게 길어봤자 안만 길어봤자 뭐가 될 수 있어요? Is요. 그렇죠. 오케이.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들어있네요. Yes, it is. 오케이. Yes, it is. 뒤에 생략된 말? Cow. A cow겠지. 오케이. 그래서 여기만 읽어볼까요? It is a cow. It is a cow는 무슨 뜻이에요? 그것은 암소입니다. 그렇죠. 그것은 암소입니다. 라는 뜻이죠. 그게 됐나요? 네. 오케이.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? Yes. 네? 뭐라고 물어봤더니? 아! Is this a cow? 했더니? Yes, it is a cow. Yes, it is a cow. 그러니까, 오케이. 오늘은 위험한 동물들이 좀 나올 거예요. 네? 오늘 배우는 데는 위험한 동물들이. 위험한 동물들 가까이 있으면 돼요, 안 돼요? 돼요. 가까이 있으면 돼요? 네. 그래요? 그러세요. 여기에 오케이. 호랑이 있으면 참 좋겠어. 계속해서. Is this a cow? 네? Is this a cow? 아, is this a pig? Pig 어떻게 쓰죠? P-I-G. 오케이, 그래서 지금 돼지가 멀리 있는 것 같아요?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? 가까이요. 근데 얘가 돼지인지 아닌지 아는 것 같아요? 모르는 것 같아요? 모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? This is a cow?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. This is a pig? 뭐라고 묻는다고요? Is this a pig? 아까 뭐가 틀렸어요? 없어요. Is this a pig? 라고도 방금 말했어요. 처음에 말할 때로.
선생님 화면 보세요. 읽어보세요. This is a pig? 여기 네. 유치원 아닙니다. 네. 네. 읽어보세요. Is this a pig? 읽어보라고요. This is a pig. This is a pig. This is a pig.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This is a pig. 무슨 뜻이에요? 네? This is a pig은요? 이것은 돼지입니다. 이것은 돼지입니다. 알았죠? 맞습니까? 난 돼지로. 오케이. 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볼까? 이건 없다 치고. A pig.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? 우와.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돼요? 이것은 무엇이니? 그렇죠. 걔를 영어로 표현하면 뭐예요? What is this? What? 오, 지원이 잘 기억한다. 똑똑해요. 가까이 있는 것의 정체를 모를 때 이렇게 물어보죠. 뭐라고 물어봤더니? What is this? 라고 물어봤더니 이 대답이? This is a pig.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가까이 있는 동물의 정체가 아무래도 뭐 같긴 한데 아무리 봐도 돼지인 것 같긴 한데 확실하게 모르겠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고 있죠. 네.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? Is this a pig? Is this a pig? 라고 묻는 거죠. 됐습니까? 오케이. 그랬더니 Yes, it is. Yes, it is. A pig. 그렇죠. 됐습니까? It is a pig의 뜻은 뭐예요? 그것 네? 뭐지? It is a pig. 그것은 돼지. 그것은 돼지이다? 그렇죠. Is this a pig? 라고 물어봤더니 돼지가 많으니까 예, 그것은 돼지입니다. 됐습니까? 오케이. 지원이 실력이 많이 팍팍팍 늘고 있네요. 이제 시 단원 다시 끝나가요. 이제 사. 그 다음 계속해서 이제 됐어. Is this a hand? 이렇게 물어보죠? 네. 오케이. 그랬더니 또 맞다고 할까요? 아니요. 아니에요. 뭐 아니네요. 아니니까 뭐라 그래요? No. No. Is. 뭐라고요? No, no. No. Is. Isn't. It is. Is a rooster. Rooster 맞나? 오케이. 그래서 두 군데 틀렸죠. 뭐지? No, is. No. 또 no. Is not. 뭐가 틀렸지? No, it isn't. It's a rooster. 아, no, it isn't. It's rooster. No, it isn't. It's a rooster. No, it isn't. It's a rooster. 그렇게 들려요? 네. No, it isn't. It's a rooster. No, it isn't. It's rooster. It's rooster 이렇게 들려요? 아니요. 뒷부분 잘 들어보세요. No, it isn't. It's a rooster. It's. It is rooster. Okay. No, it isn't. 뒤에 생략된 말. No, it isn't. 어? Hand. Hand. 그 다음에 얘는 줄여서 발음하고 있죠? Is. It's. 아이고야. It's. A rooster. 네. 와, 맞았다. 빠뜨렸죠. 이거 왜 써줘야 돼요? 몰라요. 하나, 하나라는 뜻을, 하나의 뜻을 갖고 있어서. 여기에 it이라 했죠? 네. it의 뜻은 뭐고? 그것. 그것이란 뜻이고, 남자도 아니고, 여자도 아닌 거 몇 개를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. 한 개죠. 그럼 여기 수탉이 지금 몇 마리인 거예요? 한 마리. 그러면 당연히 영어에서는 이런 규칙이 있다 했죠. 네. 오케이. 그래서 가까이 있는 게 암탉인 것 같은데 암탉인지 물어봤더니 아이고 암탉 아니고 수탉이다 이 녀석아 라고 얘기하는 거. 뭐라고 물어봤더니 No, it is. 몰랐지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Is this a hen? 했더니 No, it isn't. It's a rooster. 그렇지. 알겠습니다.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에 이것이 고양이입니까?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is a
좋겠고 아, 그 다음에 이것이 토끼입니까? 라고 묻고 싶어요. 이제 있어 부스터? 부스터? 아니, 어떻게 했어요 토끼? B-O-T-T-E-I-E 이렇게? 아니 B-O-T-T-I-E E이시란데 T요 그러면 이거 읽으면 무슨 소리 날 것 같아? 볼... 보티트야? 토끼? 보티트 토끼 보티트다가요? 아 B-A-T-T I-E I I T 그러면 토끼가 배티트 맞아요? 네 배티트 토끼가 뭐였지? 토끼 베스트?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인가요? 하고 싶은데 This is a hog? 아, this is a horse? This is a... 아, is this a horse? 그러니까 네가 계속해서 이것도 묻는 느낌 나게 읽고 저것도 묻는 느낌 나게 읽으니까 이것은 말입니까? 하고 싶으면 Is this a horse? Horse는 어떻게 쓰죠? H-O 이렇게 호세얼이야? 아니면 아. 호스얼 호스얼 아니요 H O R S E 이렇게? 네 응 맞았어 와 나이스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말인가요? This is a horse 역시 발음 잘 안 돼요 발음이 잘 안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상하게 읽고 있어요. 이것은 this, 말인가요? Is this a horse? Is this a horse? Horse? Is this a horse? Is this a horse? 오케이, 그 다음에 이것은 개인가요? 하고 싶으면 Is this a dog? Is this a dog? 하면 되겠죠. 오케이, 이것은 염소인가요? 하고 싶으면 Is this a goat? Goat은 어떻게 써요? G-O-A-T 그렇죠. 이것은 염소인가요? Is this a goat? 이것은 강아지인가요? Is this a dog? 이것은 말인가요? Is this horse? 뭐 빵 빼먹었는데? 이것은 말인가요? Is this a horse? 안녕하세요. 이것은 토끼인가요?가 이상하네요. 토끼 소리가 뭐던가요? 기억 안 나요. 잘 안 나요. 어, 안 나요. 그러면 봅시다 단어에서 틀린 게 0개고 다 0개 하나 둘 두 개 틀렸고요 안 돼 문장에서는 Is this a cow? Yes it is Is this a pig? Yes it is Is this a... 응? 네? 응? 응? 다 잘했죠? 하나도 안 틀렸죠? 자 여기 계세요 세 군데 틀렸으니까 됐죠? 문장 세 군데 틀렸으니까 붙여서 제출하세요 뭔지 모르겠다 메타인지 하세요